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광고 카피였던 때가 있었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 서점가를 가보면 부자가 되겠다는 그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후끈후끈하죠. 슈퍼리치의 습관, 부자의 그릇, 부자 되는 법, 부자의 공식, 부자 되기 습관, 부자의 계산법.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사는 만큼이나 유지되면 좋으련만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습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뜻밖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가난해지는 습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유,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뜻밖의 습관. 첫 번째, 나눗셈을 즐겨 한다.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이게 절대 비싼 자전거가 아니라며 말합니다. 이걸 10년 타면 1년에 20만원 내는 꼴이고 한 달에 대략 17,000원,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 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눗셈을 해다면서 자기가 이 고가의 물건을 사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하루 600원밖에 안 되는 비용이야 자기가 지불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기 합리화로 200만원짜리 자전거를 질러버립니다.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이고 못 살 물건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물건 살 때 나눗셈을 즐겨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큰돈 쓰는 것을 무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 그깟 600원도 안 되는데 뭐 겁이 나겠어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뭐 36개월 할부, 60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장기 무이자 할부를 선전하는 겁니다. 에이, 무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격 속에 이자 숨겨놨죠.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또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걸 마련하세요. 뭐 이런 광고 말입니다. 모두 나눗셈을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뜻밖의 습관.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 월급은 마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맛에 취해서 힘들고 괴로워도 회사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에 취해 살면 가난에도 둔감해집니다. 자기 통장에 영원히 돈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지금은 매월 들어옵니다. 부자는 못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중산층으로 이렇게 쭉 살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과 자신만만함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취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그때서야 아, 이러다가 나도 도시 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고 급한 마음에 또 돈을 그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노인 빈곤율은 43.4%입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문제는 월급이 매월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는 동안 자신이 잠재적 가난 상태에 있는 가난 보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해질 수 있는 잠재적 가난 상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평생 직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뜻밖의 습관. 세 번째, 인맥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는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고 주위 평판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맥의 자산이고 넓은 인맥이 자신의 사회적 역량과 인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한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나갈 땐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고 유지되는 인맥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운 휘발성 강한 관계라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증발해버릴 수 있어요. 엊그제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부유할 때는 무조건 베풀고 살았죠. 당연히 내가 돕거나 밥도 항상 내가 샀습니다. 만나자고 아주 전화통에 불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정된 생활비로 살다 보니까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축으로 단단하게 쌓인 인맥이 아니라면 대개는 사업이 기울거나 퇴직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끈이 떨어질 때 허망하게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뜻밖의 습관, 네 번째, 큰 욕망을 가지고 있다. 평생 애써 모은 노후 자금을 사기당해 가난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한몫 챙길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서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거죠. 사기친 놈들이 나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왜 자기가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보다도 돈을 바라는 욕망에 사기꾼이 더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어서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고 덫에 걸린 것이라기보다는 이번 한탕으로 큰 돈 벌어보자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됐다는 얘기겠습니다. 사기꾼들의 말에 의하면 욕망이 크면 없던 돈도 다 구해서 온다고 합니다. 쉽게 크게 한번 벌어볼 수 있다는 욕망을 부추기며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든요. 나이 들어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뜻밖의 습관, 다섯 번째 마지막, 너무도 바쁘다. 우리 주변 현실을 비추는 아주 역설적인 조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수가 과로 산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틈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을 떠올리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사업이 너무 바쁘다는 사람들은 운동할 틈도 없고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또 따로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었고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습니다. 퇴직이 불과 1, 2년 앞으로 다가왔고 회사를 나와 무엇을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랍니다. 아,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남은 1, 2년 동안은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은퇴 이후 하고 싶은 일을 배워본다던가 직접 체험해보라고 조언을 해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한심할 노릇이죠. 바쁜 게 자랑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쁘다는 것은 이제 잘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하다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이 우리 건강과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부와 가난도 습관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걸 깨달았다면, 배웠다면 행동하고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 가난 바이러스를 오늘 발견하셨다면 지금 당장 하나씩 퇴치해 나가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 후반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 같이 빈곤 없는 세상에서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